지금 알디에 역대급으로 신제품이 많은데요. 제가 경쟁 없는 알디로 왔습니다. 여기가 디즈니 월드 근처에 있는 알디고 주거지역이 아니고 관광지역이라 항상 물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리미티드 타임, 빨리 사라. 이쪽은 새로운 딜 나온 거, 커스코에 나온 건 미니 버전들이 있습니다. 이건 8불이면서 미니 사이즈입니다. 이 놈이 있는데 이 지방용 뭐 이런 걸 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할로윈 아이템입니다. 가격은 5불이고 다양한 놈들이 있습니다. 욕 아니고요. 이렇게 놈 트레이도 있어요. 2단 트레이 사서 놈을 올려놓는 거죠. 액자가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이 돼 있고 뭐 굉장히 뭐 예쁜 그림은 아닌데 나름 인테리어를 저렇게 해놨고요. 가격은 10불입니다. 이런 거 동네에 있으면 다 집어가서 없어요. 이 근처에 베케이션 뭐 콘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놀러 온 사람들이 뭐 장식품 살 게 없잖아요. 이건 뭐야? 호박 모양 글래스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버섯 모양이고요. 나름 앙증맞은데 이것도 가격이 5불입니다. 테이블 크로스. 이 계절별로 테이블 크로스 야외에 펼일 있으면 제가 여기 알디에서 많이 사는데요. 지금 세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52, 70인치 오블롱이 있고 60, 84가 있고 70 라운드가 있는데 완전 가을 분위기 나잖아요. 요게 가격이 3불밖에 안 합니다. 그냥 두 개를 살까? 요 사이즈면 웬만한 테이블은 커버를 할 거거든요. 이게 좀 더 가을 분위기 나지만 칙칙하고 음식을 올려놓는다고 하면 요게 좀 더 예쁘게도 보입니다. 3불인데 왜 고민을 해? 두 개를 살까 하지만 요건 잘 안 쓸 것 같아요. 요 칙칙한 색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게 귀여운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잘 온 것 같아요. 요런 건 제가 깨트릴 확률이 100이니까 뭐 구입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큰 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볼 큰 건데 블랙 앤 화이트로 두 개예요. 농을 치우고요. 요렇게 받침도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두 개에 13불입니다. 이것도 뭔가 가을 용품 올려놓고 뭐 이럴 때 쓸 수 있을 아이템이고요. 아하, 요건 무엇이냐. 트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었다 펼칠 수가 있고요. 이거 베드 테이블이거든요. 왜 영화에나 나오는 누가 이렇게 침대로 아침 이렇게 날라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굉장히 정서적인 아이템이고 가격은 15불이지만 저희 집에서 훼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침대에 부스러기 떨어져요. 요거는 두고 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침대에서 뭘 먹는다 이런 건 크루즈 갔을 때 룸서비스나 받는 거죠. 지금 여기 알디 난리도 아니에요. 가격은 코스코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이 양송이들 밤 모양 이런 것도 장식품인데 이런 거 가을이라고 향나게 장식해 두나요? 요 펌킨 장식은 좀 괜찮네요. 가격은 5불입니다. 저요? 먼지 않는다 이러면서 웬만한 장식품 사지 않는데 지금 코스코에 양키 캔들 들어온 곳이 있는데 여기 알디에도 굉장히 캔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송이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캔들입니다. 슈퍼마리오 버섯 아닌가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가격은 7불이고요. 이 펌킨 모양도 있습니다. 향초 키시는 분들은 알디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양키 캔들 비슷하게 생긴 이런 향초도 지금 4불 49입니다. 저요 초 안 키죠. 이제 초를 잘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건 뭐야? 프로프톤 하이볼 글래스. 이게 모양이 괜찮은데요. 디시워셔 세이프이고 4개가 들었습니다. 가격은 10불이고요. 16온스 473ml니까 작지가 않아요. 요거 저 좀 탐납니다. 아이스티를 여기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큰 유리잔을 찾고 있었는데 요거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디오 왔을 때 뭔가 이렇게 스페셜 카드가 보이면 하나씩 사줄 수 있습니다. 나름 괜찮은데 가격이 99센트거든요. 뭐 웨딩 샤워를 한다든지 베이비 샤워를 한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카드들 미리 구입해 둘 수 있고 여긴 꽃도 있어요. 장미꽃 한 다발에 7불입니다. 폼 플로 타일. 나름 사이즈 큰 게 지금 4개가 붙어 있고요. 이게 라운드리 바닥 이런 데 깔아두었네요. 요건 13불입니다. 이거 제가 동네에서 샀잖아요. 만족스러운 포스트잇이고요. 가격 4불이고요. 이게 서빙볼이에요. 마이크로웨이브 돌려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뭔가 서빙할 때 약간 분위기 있게 할 수 있는 거.
가격은 15불이고요. 우든 서빙 트레이. 이것도 지금 코스코에 있거든요. 코스코에 파는 거는 사이즈는 똑같은데 여기 핸들이 달려 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15불이고요. 나무 재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한색, 뭐 흐린색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익스텐션이 10불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 2팩짜리가 있고요. 이것은 3팩짜리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모양이 다양하지만 가격은 전부 10불입니다. 빨래 바구니, 이렇게 색깔 구분해서 빨래 바구니 할 수 있는 거 가격 4불이고요. 이 베스 러너 10불이고요. 세라믹 펌킨 장식 9불입니다. 웰컴 매트가 있는데 이건 지금 8불씩이에요. 들춰보면 지금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제가 지금 디즈니에서 나와서 이걸 들출 기력은 없네요. 어허, 오버사이즈 그릴팬이 있습니다. 잠깐 구부려서 이걸 하나 집어야 되나? 이건 거의 오븐 꽉 차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일도 옆으로 빠질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지금 넓은 사이즈예요. 물론 사이즈가 크니까 핸드워시 해야 되고요. 53cm, 38cm입니다. 한 번에 뭐 많이 구우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아이템인 것 같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이게 피자 그릴인데 30불이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코스코에 이렇게 돌판 같은 데 피자 굽는 그런 그릴이 나왔는데 그것은 가격이 1,200불대였던 것 같고요. 이건 굉장히 컴팩한데 스위포테이토 얇게 구울 수도 있고 피자도 구울 수 있고 뭐 파니니, 피타브레드, 그릴치즈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코팅된 팬이고요. 이게 흥미로운 아이템인데 아시죠? 이런 거 사면 한두 번 쓰고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짐이 되기 쉽습니다. 집에서 맨날 이런 걸 굽는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냥 오븐을 쓰는 게 낫겠죠? 치즈 그레이러가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예쁜 치즈 그레이러를 하나 샀는데 그게 예쁘기만 하지 잘 갈리지가 않아요. 사이즈별, 모양별로 있습니다. 가격이 5불밖에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게 편한데 어쨌든 세 가지 모양이 있고 5불밖에 안 하니까 여기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텐실, 나무로 된 거 가격은 3불씩입니다. 행잉 체어, 이게 조금 편해 보이는데요. 집에 이렇게 두꺼운 나무가 있으면 이런 걸 매달 수가 있네요. 저희 집 뒤뜰 나무요. 6,000불 주고 갈아서 없앴습니다. 나무가 큰 게 있으면 하나 없애는데 6,000불 들어요. 어쨌든 아름나무가 있다 하면 이 행잉체어를 걸어서 분위기를 잡는다. 모기는 어쩌고요. 어쨌든 가격은 30불입니다. 3단 트레이 카트가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아이케아 아이템이잖아요. 그 아이케아 것은 이게 조금 높은데 그 아이케아 가격이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 이 제품은 25불입니다. 지금 아이들 막 기숙사 들어가는 짐 싸시는 분들이 오거나이저 많이 필요할 텐데 타겟 월마트도 보지만 지금 이 알디에도 물건이 많아요. 큐브 4개짜리 오거나이저, 책 꽂을 수 있는 사이즈 요건 지금 40불이고요. 신발 보관함 요런 것은 20불입니다. 옆에 우산도 걸 수 있고 위에 가방이랑 모자도 놓을 수 있고 나름 수납이 잘 되는 16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오거나이저입니다. 저희 집에도 개구리 거북이 있거든요. 이거 뭐지? 제가 요즘에 정말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뭘 텐데 제 머릿속에 있는 단어가 오소리 이렇게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 뇌를 좋게 하려고 디즈니에 가서 전두엽 해마를 지금 깨우고 왔는데 그런데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5불 29고요. 아람개비 이런 거 아닌가요? 스피너스테이크 애니멀 모양 플라밍고 홍... 생각 안 나요. 이름 생각 안 납니다. 홍밖에 생각이 안 나요. 뒤는 뭔지 알려주시고요. 가격은 13불입니다. 요것도 관심템이 있는데요. 사진 같은 거 벽에 붙일 때 붙였다 꼈다 할 수 있는 그런 테이프입니다. 가격은 3불입니다. 이렇게 훅을 거는데 데미지 없이 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벽에 자국 남기지 않고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신형 맙도 들어왔는데요. 가격은 15불이고요. 걸레가 두 개 들어있는데 이건 세탁기 빨 수 있다고 하고 여기 이제 수업 넣는 게 있는 거예요. 물에 식초 뭐 이런 거 섞어서 이렇게 칙칙 뿌리면서 닦아주는 거. 스팀 맙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충전해서 쓰는 거. 이건 뭐 충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더 간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펫 헤어 린트 리무버. 강아지 털 묻은 거 이렇게 실리콘으로 털어내는 거.
요게 제일 좀 실용적이게 보이네요. 가격은 4불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긁어내는 건데 이 실리콘 브러쉬 형태가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형적인 건 이런 롤러죠. 그냥 찍찍이 한 장씩 뜯어 버리는 거. 아하, 이게 소잉 키트가 있습니다. 반지꼬리잖아요. 줄자, 단추, 바늘, 실. 여행 갔을 때 뭐 단추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가격은 5불입니다. 제가 알디를 계란 사러 와서 종종 뒤지지만 지금 이렇게 물건 많은 적이 없어요. 이거 뭡니까? 샤워 안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을 때 잡고 일어나는 그런 건가? 락 해놓으면 딱 달라붙고 언락하면 뛸 수 있나 봐요. 석션 형태고요. 가격은 10불입니다. 이것도 왜 벽에 걸어놓고 키 걸고 뭐 우산 같은 거 걸 수 있는 쉘프랙 훅 달려있는 거, 이것도 10불입니다. 아직 할로윈까지 많이 남아있고 땡스기빙도 멀지만 여기 진열된 것만 보면 내일 모레 땡스기빙 같습니다. 벨지안 초콜릿 애플 모양 펌킨 모양, 요거는 가격이 4불이고요. 티드 카라멜 와퍼 롤, 이것도 펌킨 스파이시 2불입니다. 이건 뭐지? 메이플 버러. 장난 아니게 보이는데 이건 7불이고요. 아, 이거 뭡니까? 이 펌킨 맛 나는 쿠키들, 요건 3불. 메이플 피칸 파이맛 그라운드 커피 4불 29. 비스카드 있죠? 펌킨 스파이시 캐틀콘 있죠? 펌킨 스파이스 요거트 커버 뿌레잼 있죠? 가격은 2불대인데요. 이게 리미티드 타임인데 지금 한여름에 완전 가을 분위기입니다. 이 알디가 바인랜드 프리미엄 아울렛 그 옆쪽으로, 여기가 럭키마켓인가 이런 게 잠깐 문을 열었다 닫고 굉장히 넓은 장소에 열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웬만한 알디보다 훨씬 넓습니다. 여길 다 채워야 하니까 물건도 많은 거예요. 지금 알디 레오스 소스가 6불 88센트인데 올게닉 심플리 네이처 토미로 베이즐 파스타 소스, 요건 가격이 2불입니다. 그러니까 맛이 약간 심심하지만 뭐 간 고기를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밑소스 만들 때는 이 제품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혹시 몰라서 사놓은 케인 슈가도 올해 한 번도 사용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당분을 전혀 안 쓴 건 아니고 고기 지을 때 메이플 시럽 약간 썼고 이 아가베 시럽, 이 아가베 시럽도 간혹 뿌려준 적이 있는데 알디 심플리 네이처 올게닉 아가베 시럽이 4불 49입니다. 그리고 한 병만 사면 되니까 코스코에 두 병 붙은 걸 사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없습니다. 와인 종류도 이 동네의 알디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다 놀러와서 베케이션 콘도 이런 데서 저녁에 다 한 잔 한단 말이죠. 마가리타 이런 거 엄청 팔고요. 저 큰 병 마가리타는 12불 95입니다. 이모사 요거 코스코에서도 비슷한 종류를 봤는데 지금 알디 제품 신제품 들어온 것은 8불입니다. 이건 뭔데 사람들이 다 사갔지? 코코넛 맛 나는 무슨 술인가 봐요. 이것도 신제품인데 8불이고요. 아이스티, 순수 아이스티인가? 술칸에 있으니까 저게 술인지 아이스티인지. 레모네이드 팝 이런 것도 있고요. 프로즌 칵테일, 저거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게 칵테일인데 얼려서 들고 나가서 마시는 건가 봐요. 트로피칼 허리케인,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끔 사는 맥주는 요거고요. 이게 독일산 맥주 4캔 붙어 있는 거, 가격 6불인데 너무 큰 박스 사면은 그걸 끝내 다 먹게 되잖아요. 가끔 맥주를 먹고 싶을 때 요런 거 사면 이게 네 캔이니까 큰 부담이 없습니다. 강아지 용품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뭔지 아시죠? 이 강아지, 굉장히 큰 강아지들은 이렇게 삽으로 떠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강아지 응아푸는 삽입니다. 가격은 3불 49. 이것도 큰 강아지용이죠? 오토피더, 밥 자동으로 나오는 거 10불. 또 강아지 식판 6불 49고요. 강아지 밥 넣어놓는 통은 10불. 이건 크레이터 커버입니다. 이게 크레이터고 요건 40불이고요. 이걸 카바 해놓으면 더 아이들이 좋아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 커버는 8불 49입니다. 왁스 워머가 있습니다. 이거 캔들을 놓고 이걸 워머에 캔들을 올려놓으면 따뜻해서 향이 더 잘 나나 모르겠네요. 이건 10불이고요. 지금 크로프톤에서 굉장히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베이글이요. 살 때 잘라달라고 하죠. 어쨌든 베이글 집에서 자르고 싶을 때 가격 7불입니다.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포터블 세라믹 텀블러. 텀블러인데 세라믹이다. 가격은 5불이고 이게 블렌젯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렌젯의 좀 저렴한 버전. 파지에서 쓰는 거잖아요. 제가 그 블렌드젯 나름 콜라겐 갈아 마시고 있는데 이건 훨씬 저렴한 버전 15불이고요. 코튼 캔디 메이커와 팝콘 메이커가 있습니다. 가격은 둘 다 15불이고 그 코스코에서 그 팝콘 메이커가 얼마였죠? 굉장히 예뻤는데도 그냥 무슨 팝콘을 먹으려 하고 안 샀는데 이건 모양은 예쁘지 않지만 뭐 팝콘 만드는 거야 뭐가 다르겠어요? 이 팝콘 메이커야 흔하게 파는 거지만 집에서 코튼 캔디까지 만든다고요? 미쉐린 이런 레스토랑 가면 막 아이스크림 뜨고 그 위에 코튼 캔디 얹어주고 정서적으로는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혈당 스파이크템이잖아요. 보기에만 정서적으로 좋다. 그러나 어린이들 있는 집은 이런 거 집에서 같이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베이킹 아이템도 좋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롤링업 쿨링 랙. 시키는 랙인데 이게 롤링이라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 차지하지 않지만 이렇게 펼치면 이제 쿠키 같은 거 시킬 수 있다. 이거 가격 4불이고요. 이 아이싱 하는 것도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이걸 짤주머니라고 하나요? 요것도 지금 4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싱 짤 일은 없지만 이거 지금 하나 남았는데 보일 때 사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눈에 확 띄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지금 실리콘 프랩 트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게 뚜껑까지 있어서 음식을 완전히 만들어서 얼려놔서 이제 그걸 돌려 먹든지 뭐 구워 먹든지 그러는 건데 이건 역시 오븐에서 450도, 232도 셀시어스 안전한 그런 거고 디시워셔 탑렉에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긴 트레이 두 개에 작은 트레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실리콘 제품이라 유용해 보입니다. 이것도 눈에 띄는 아이템이에요. 미니 LED 베니티 미러. 이렇게 닫아 놓으면 슬림 사이즈고 펼쳐서 이렇게 세워둘 수 있고 네이처라이트, 쿨라이트, 웜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 톤으로 LED가 들어오는 거울입니다. 비슷한 거울이 지금 코스코에 20불까지 세일 나왔는데 요거는 굉장히 컴팩하면서 지금 8불이고요. 충전형입니다. 이게 접혀서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요건 하나 구입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 냉동고 어딘가에 들어있을 거예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이제 눈 가라앉히는데 쓰는 거죠. 아이스팩처럼 사용하는 마스크. 요게 5불입니다. 지금 생각난 김에 집에 가서 냉동실을 뒤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괄사죠. 구아샤 스톤. 롤러도 있고 그냥 괄사도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가격이 5불이에요. 이거 보세요. 뒷마당에 깔고 싶습니다. 이게 어린이들 있으면 이 트리플 워터 슬라이드. 아이들을 조그만 풀이라도 넣는 게 위험하잖아요. 이건 물에 빠질 염려도 없으면서 물놀이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격도 15불밖에 안 합니다. 요건 내가 하나 사야 되나? 이게 음료수 아이스 홀더잖아요. 얼마나 정서적이에요? 수영장 옆에 이렇게 두면 이게 수영장이 띄울 수 있나? 그렇다면 더욱 정서템입니다. 가격은 3불 49이고요. 이것도 스프링클러예요. 팜트리처럼 생기셔서 물 나오는 거. 이것도 15불입니다. 백세님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설쳤더니 지금 좀 고되네요. 세 판씩 사는데 매일 없어지는 이 계란 미스테리인데 이게 계란 떨어질 때마다 제가 알디에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더 오는 것 같고 12g 설탕 초콜릿 뺐습니다. 이 올게닉 햄은 딱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서 할 수 없이 허니 들은 걸 샀고요. 신상 들어온 것 중에 세 개를 골라서 갑니다. 네, 오전에 디즈니 왔다가 오후에 그 근처 알디턴 여자예요. 혹시 관광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주소를 제가 남겨둘게요. 55불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백세님들에게도 재미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프로즌을 타는 날입니다. 이게 여전히 50분씩 기다리는 어트랙션이지만 제가 라이닝 레인 있죠? 바로 들어갑니다. 맨 앞줄이에요. 이게 예전 바이킹을 바꾼 거기 때문에 한번 조금 무서운 순간이 있지만
안전벨트도 없습니다.